자, 반갑습니다. 레녹스는 적 진영 파괴가 가능한 광역기들과 변수 창출이 톡톡한 시시기로 역전을 해내는 캐릭터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초보자들도 하기 좋은데요. 지금부터 레녹스의 스킬 성능, 캐릭터 콤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녹스의 전투와 관련된 스킬을 보기 전 낚시를 좋아하는 캐릭터 컨셉을 잘 살린 재미있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녹스의 패시브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효과, 낚시꾼입니다. 레녹스는 낚시를 할 때마다 추가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사실 큰 의미가 있는 패시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체력템 파밍을 위해 낚시를 할 때 추가 아이템을 건져 올립니다. 아이템 등급 따라 얻을 확률도 달라서 낚시를 했는데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왔다 싶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투와 관련된 스킬입니다. 두 번째 패시브, 위풍당당입니다. 레녹스는 스킬로 피해를 입힐 때 일정 시간마다 보호막을 얻습니다. 유지력을 많이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사실상 쿨타임마다 보호막이 계속해서 오르는 효과라 체력적으로 이득이 굉장히 많죠. 보호막을 통해 이득을 보는 특성도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고 무난한 유지력 스킬이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레녹스의 Q 스킬, 회오리 비늘입니다. 레녹스가 원형 범위의 적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가장자리 데미지를 입히면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레녹스의 주 딜링기입니다. 범위도 크고 쿨타임도 짧죠. 특히나 지속교전에 좋은 이유가 Q 스킬을 맞출 때마다 스택을 얻고 스택이 쌓일 때마다 스킬의 쿨타임이 짧아지죠. 보호막도 받고 Q 때리고 하다보면 지속교전에 도움이 잘 됩니다. 레녹스의 W 스킬, 날카로운 독리입니다. 레녹스가 채찍으로 주변에 데미지를 1차로 주고 느려지게 합니다. 그 이후 채찍을 뻗어 데미지를 줍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적을 당겨옵니다. 레녹스의 최고 장점, 그랩입니다. 상대 팀을 끌어당겨서 싸움을 시작해도 되고 우리 원딜을 물러가는 적을 당겨 막아도 좋죠. 스킬의 사용처에 따라 이득을 많이 땡길 수 있으니 조합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해 스킬 방향을 정해줍시다. 레녹스의 이 스킬, 휩쓸기입니다. 레녹스가 지정한 방향으로 적들을 밀치며 데미지를 줍니다. 그 후 적들이 느려집니다. 레녹스의 광역 시시기입니다. 특히나 이 스킬은 W와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광역 스킬이다 보니 더 많은 적에게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거리가 생각보다 짧은 느낌이라 다른 스킬들로 거리를 좁히거나 무빙으로 거리를 좁히고 써주도록 합시다. 마지막 궁극기, 푸른뱀입니다. 레녹스가 채찍을 휘둘러 데미지를 두 번 입힙니다. 채찍에 맞은 적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출혈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도 쏠쏠하고 이동 제한하기도 좋은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특이한 게 상대 이동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가 가만히 있다면 데미지를 안 입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만히 있다? 거리를 좁히거나 다른 스킬들을 맞추기 쉬워지죠. 일단 맞추기만 하면 이득을 보는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스킬이죠. 그리고 궁을 맞춘 횟수에 따라서 이 출혈 데미지도 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 CC기를 이용해 적을 묶어두고 2타를 다 맞추면 데미지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스킬 활용입니다. 레녹스의 Q 스킬은 끝거리에 추가 딜이 있다고 했죠? 이 끝거리 데미지는 레녹스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녹스는 탱만 올려도 데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거리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무빙으로만 이 거리 조절을 잘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연기입니다. 이 스킬로 적을 밀치고 살짝 무빙만 쳐줘도 Q 끝거리가 쉽고 무기 스킬 슬로우 후 무빙을 쳐도 맞추기가 좋아집니다. 또한 W 스킬, 그랩의 경우 적을 당겨오는 스킬이긴 합니다만 일정 거리까지만 당겨오는 스킬입니다. 만약 적이 이 거리보다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에어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을 내 근처에서 묶어두도록 합시다. 마지막 궁극기 또한 적에게 2타 전부 맞추면 데미지가 상당해집니다. W 그랩 위치를 잘 기억해둔 후 WR로 확정 맞춰주거나 이 스킬로 끈 다음 써줘도 좋죠.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기본적인 콤보는 이렇게 됩니다. WREQD W용 그랩 중 궁극기를 눌러주고 그 후 밀친 다음 Q 스킬을 써주면 콤보가 들어갑니다. 적이 가까이 있다면 이런 것도 됩니다. DQEWRQ D 슬로우로 거리를 벌린 다음 Q를 넣어주고 E로 적을 밀쳐 W 스킬을 잘 맞추게 합니다. W 스킬 후 확정 R을 맞춘 다음 Q 스킬, 이런 식으로 콤보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쓰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레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